미친 거야? 뭐 거기 지옥이라고. 안녕하세요, 푸베입니다. 제가 이번에 해볼 챔프는 일라오이 한번 해볼 건데, 룬은 착취의 소나기랑 이렇게 해서 소생 그리고 굶주린 사냥꾼까지 해서 한번 가보도록 합시다. 출발. 도벽을 안 드는 추세인 것 같아. 요즘 착취나 정복자들을 많이 쓰는데 촉수 설계 해놓고 시작합시다. 이게 일라오이가 샤코랑 은근히 비슷한 점을 꼽자면 이렇게 촉수를 설계해야 된다는 점. 일라오이 스킬을 보면은 이 스킬로 상대를 맞추면 영혼이 뽑혀 나오잖아요. 근데 촉수 주변에서 그걸 영혼을 뽑아내면 촉수가 반응을 해서 이제 공격을 하는 그런 시스템이라서 무조건 이 촉수 주변에서 땡겨야 이득을 봅니다. 안 싸워주는 게 좋습니다. 어차피 살일 거기 때문에 이렇게 해줘서 라인 당길 거예요. 타워 한 대 맞으셨네요. 일라오이가 초반에 좀 약한 챔프라서 살일게요. 언니 미친! 언니! 저마였잖아. 다른 의미가 없구나. 선생님? You what? 감사합니다. 블루를 저에게 주시려고 큰 그림을 그리신 거군요. 감사히 받아가겠습니다. 아, 1레벨 저렇게 따일 거라고는 생각도 못했다, 진짜. 뭔 일이야, 저게. 담벼보실? 아씨, 주변 촉수가 없네. 더 때렸지롱. 더 때렸지롱. 극한의 효율충이라고 했죠? 철거 터트리고 합니다. 지금 들고 있는 이 룬이 다 시너지가 좋은 룬들이라서 짤랑 촉수 한번 펴주고 갑시다. 이게 촉수가 쪼그라든 상태로 1분이 지나면 저게 사라져가지고. 아하! 냠냠냠 뭐하세요? 오케이, 여기 착취 맛이 좋구나. 착취 맛이 좋구나. 맛이 좋구나. 덤벼 임마. 미안. 아, 미안해. 이건 뭐야? 넌 뭐야? 어? 선생님? 에? 까꿍 까꿍. 요새 불로 배달하는 게 트렌드인가? 똥. 에잉? 딸피로 한번 유혹을 해볼까?
맞다. 미친 거야? 오이, 거기 지옥이라고. 이게 참 샤코랑 또 닮은 게 이런 거죠. 딸피 낚시가 된다는 점. 방금은 제가 톡수 두 개 지역에서 바로 끌었기 때문에 그냥 녹아버렸는데. 톡수가 방금은 네 개가 내려치는 그런 지역이었어요. 자, 이거 이 스킬 딱 땡겼을 때 영혼이랑 상대 탐켄치가 딱 옆에 있었기 때문에 이 궁을 딱 쓰면은 그 상대 이거 맞은 챔프당 촉수가 하나씩 더 생기기 때문에. 그리고 궁 쓰기 전에는 웬만하면 이 스킬을 맞춰 놓는 게 좋습니다. 의존도가 좀 높아요. 아우, 까비. 개 아깝다. 오, 뭐야. 호흡 보소. 장난 아닌데? 이야, 둘이 듀오 하면 잘 맞겠네요. 안녕히 계세요, 여러분. 저, 뭐야. 일로 와. 일로 오세요. 안 돼! 잠깐요. 저기요? 덤벼보실? 나는 궁이 있다고요, 친구들. 베인 0.5초 만에 죽었는데. 아, 나 11킬이구나, 벌써. 뭐야. 너는 뭐야. 뭐야, 정신을 못 차린 거야. 아, 내 태풍. 뭐야. 뭐냐고. 이거 와. 아니 뭐야 미니언. 조졌다. 빤스런 손절각. 아이 뭐야. 냠. 냠. 아! 이득. 매드무비 충이라고 하죠, 보통. 일대 다수를 상대하는. 그게 너무 재밌는 챔프야. 한 3명이 와도 이 스킬만 맞추면 최소 한 마리는 잡고 가거든요. 제가 직접 한번 해보겠습니다. 어이? 아니, 잠깐만. 아, 말로 해! 아, 말로 해! 아! 뭐, 양쪽에서 열대기가. 양쪽에서 널뛰기하고 난리 났네. 아이고, 여기도 널뛰기. 아, 인간적으로 펜타 주자. 그거 알아요? 실드 뚫려요, 그거. 어? 어? 어이, 축하. 펜타킬을 보는 것도 되게 오랜만이다. 바로 끝났네. 아, 딜량이 말해줍니다. 캐리했다. 회복량. 받은 피해량. 역시. 아무튼 오늘 일라오이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빠이.